오늘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일찍? 네, 원래 일찍 일어나요. 왜? 뭔데? 지도 묻자 마누라. 이런 거 보면 남친보다 남사친이 더 갖고 싶다. 왜? 어떤데? 일단 어디 멀리 가거나 아니면 밤늦게 들어올 때면 항상 데려다주고. 여주! 못하고 왔어? 왔으면 전화를 하지. 왜? 데려오기라도 하려고? 시간이 남아도냐? 여기 2시간이면 한 번에 오는 버스 있거든. 자, 나 선물. 하루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올해도 검은색이냐? 흰색 사오지. 넌 블랙이 더 잘 받아. 그런가? 헐, 진짜 안 해? 한 달 만에 보면 어디 아픈데 없었냐, 누가 괴롭히지 않았냐 이러면서 막 머리 스탐스탐 해주고. 어, 뭐야 설레. 야, 남사친이 원래 이렇게 좋은 거였어? 왜 왔냐? 왜 오긴, 너네 보려고 왔지. 슬기 생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 그 짐 혼자서 다 들고 온 거야? 괜찮아, 택시 타고 왔거든. 여기 바로 앞에서 내렸어.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밥부터 먹자 그럼. 그래, 얘기들 해. 친구들과의 여행에 전 여친의 동행이라.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넷이 원래부터 친구였다잖아. 근데 진짜 다시 왜 왔지? 연우 다시 붙잡으려고 하나 보다. 모르지.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 어디가 우리? 오름. 오늘 오름 가는 날이거든. 아, 재밌겠다.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는 너무 태연하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그냥 잘 지냈어. 아, 우리 넷이 다 같이 보니까 옛날 생각나고 너무 좋다. 그치? 그래?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 너는. 좋기도 하네. 너 왜 온 거야? 으휴, 줘봐. 으휴. 하여간 손 많이 간다, 많이 가, 어? 봐봐, 완전 다르지? 바로 촉촉해지잖아. 그러네. 이제 좀 괜찮아? 응, 완전. 남사친이 다 뭐야? 이런 거 챙겨주는 마누라가 최고지? 응, 마누라 밖에 없다. 근데 주연이? 걔도 힘들겠어. 친구였는데 연우랑 헤어지고 다 어색해진 거잖아 지금. 그러게. 우리 넷이 공산한데 있지 않았어? 진짜 그러네? 언제 했지? 그럼. 아, 고1 때였나? 응. 여름방학 생일. 아, 맞다 맞아 맞아. 아, 그날 먹었던 떡볶이도 진짜 맛있었지 않았어? 맞아, 그거 엄청 매웠잖아. 그거 맛 없었는데? 맛있었거든? 맛있었거든. 맛 없었거든? 맛있었거든. 맛있었거든. 야, 슬보 같이 가자. 생각보다 힘드네.
괜찮아? 괜찮아. 기재현 진짜 덩치가 못한다. 그치? 그러게 말이야. 갈까? 응, 그래. 에휴, 자유로 저 보고 새끼. 연우. 땡큐. 고마워, 잘 마실게. 웬일이야? 어, 주연아, 이거 먹어. 응. 기재형, 나한테 언제까지 저럴라나. 슬기 생일 때문에 온 거야? 어? 너네 여행 사진 보니까 다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 아, 보니까 너무 좋다. 어? 보니까 너무 좋다는 그 말 나 기대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십니까. 봤어? 나 오늘도 바빴어요. 아니 오늘 별로 안 바빴어. 오늘 계속 다인이랑 놀았어 집에서. 아 그냥 누나들이랑 놀 걸 그랬네. 아 다리 아파. 다인 누나냐? 다인이 장구를 슈퍼 갔어. 곧 올 거야. 나 먼저 쉬고 올게. 저기 잠깐 앉아 있을래? 응. 나도. 내 행보로 올라갈 거야. 너 진짜 의도가 뭐냐? 뭐가? 무슨 의도? 왜 왔냐고. 말했잖아. 슬기 생일이기도 하고 너네 얼굴 보러 왔다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보냐 넌? 너 연우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기억 안 나?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헤어져놓고 이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내가 연우랑 사귀었던 건 맞지만 그 이전에 너네 친구이기도 하잖아. 친구 같은 소리하네. 뭐? 너 내가 너 연우랑 헤어진 이유 모르는 줄 알아? 뭐? 머릿속 가득